주역을 이제 역이라고 그러지요. 이건 말하자면 본체예요, 본체. 근데 여기서 이제 쓰임이 있잖아요, 용이라고 하는 게. 뭐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걸 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미술 그러죠? 네. 지금은 의학 그러지만 사실은 옛날엔 전부 다 의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술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나온 게 크게 보면 다섯 가지가 돼요. 다섯 가지.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복이에요. 이 복이라는 건 뭐예요? 점이죠. 점 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가 금년에 운이 엄청 좋아. 사주로 봤더니. 고3인데. 너 금년에 틀림없이 좋은 대학 간다. 학력고사를 봤는데, 뭐, 380 몇 점 나왔어. 서울대학 가긴 좀 어렵겠다. 그러면 연대로 갈까요? 고대로 갈까요? 사주 가지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관상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면 고대는 여기서 봤을 때 북쪽에 있고 연대는 서쪽에 있으니까 뭐 서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사주 가지고 봐서 어? 네 용신이 어느 방향이니까 해라. 뭐 어떻다. 어느 쪽이 복신 방향이니까 해라. 할 수 있어. 근데 그 학생이 부산이나 대전, 대구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모두 다 북쪽에 있잖아요. 응?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사주 관상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하느냐? 말 그대로 주역을 공부해서 점을 쳐야 돼요. 점은 어떻게 치느냐 하면, 이게 서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고대로부터 이 주역을 한 학자들은 점을 다 쳤어요. 주자도 했고, 공자도 하셨고, 그 다음에 저기 다산 선생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점을 쳐서, 네. 이게 50개인데, 이 중에서 하나를 빼서 놓고, 49개를 가지고 점을 쳐요. 그러면, 아, 어느 쪽으로 가라. 글씨를 써있어요? 아니, 숫자를 가지고 해요. 괴를 내요. 주역의 괴를. 그래가지고, 아, 너는 연대로 가야 된다. 너는 고대로 가야 된다. 응? 이게 답이 딱 나오는 거야. 지금 이 사람하고 결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 이런 거.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작년 얘기지만은, 잘생긴 아가씨가 하나 찾아왔어. 와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2대 4학년이야. 에? 이제 곧 졸업하게 되니까 결혼을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 상대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이가 한 30 좀 넘었대. 근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어. 근데 사주만 가지고 딱 궁합을 딱 떨어지게 보느냐. 솔직히 그것도 아니거든. 그럼 뭐냐면 점을 쳐야 돼요. 점을 딱 치니까 이 결혼은 성사가 안 돼.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이 결혼은 성사가 안 돼. 포기해. 그러니까 아주 안타까워 하더라고. 응? 근데 묘하게 제가 점을 친 게 틀렸으면 다시 찾아와요. 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온단 말이야. 그런데 안 와. 나쁘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와요. 좋다고 해야만 그 다음에 또 와요.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사주를 봤더니 그 아들인데 사주가 시원찮아. 맨 충이고 뭐 이거 뭐 사주라고 맨 충이고 이거 형편없구만. 그러면 나가면서 저런 욕하고 나가고 안 와. 근데 아 좀 어렵지만 얘가 언제 되면 다시 운이 오니까 아 이렇게 좋게 설명을 하면 고마워한단 말이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4학년 졸업반 아이가 당돌하게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 결혼은 안 돼. 해도 깨져. 딱.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복, 점이에요, 점. 응? 이번에 굿이 되겠나, 안 되겠나. 사주 가지고, 운은 좋아. 대운도 좋고, 연운도 좋다, 이 말이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봤더니, 시험 치는 날이, 무슨, 뭐, 춤이 들은 날이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데 떨거덕 합격해가지고 온다, 그 말이야. 응? 그땐 뭐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이른바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될 때. 어쨌든 목적을 가지고 할 때, 지금 내가 부산에 땅이 나왔는데 누가 이걸 사라고 그러는데 사서 좋겠느냐 나쁘겠느냐. 지금 내가 당장 가볼 수도 없잖아요. 땅이 아무리 풍수적으로 좋아도 이게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는 풍수지리 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뭐예요? 그때 점을 치는 거예요. 가부간에 결정해야 될 때, 목적이 있을 때는 점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걸 사주로 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수학을 풀려고 덤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다 다르듯이 적용 분야가 달라요. 근데 사주만 해가지고 철학관이라고 걸고 나가지고 남의 묘가 좋으니 나쁘니 뭐 이런단 말이야. 라. 그 왔다고. 그러면서 제가 문화센터를 하는데 지금 풍수지리 강의를 해왔는데 하던 사람이 학생들한테 반발이 많아서 그만두고 이걸 꼭 확인해야 되는데 아, 좀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여섯 명인가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금랑경이라고. 이 전부 다 원전 강의만 하니까 나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3년을 했거든요. 그거 하다 보니까 뭣도 해줘라, 뭣도 해줘라. 그래서 마이상법도 한 권 다 떼고, 논어도 한 권 다 떼고, 그 다음에 풍수교재도 뭐 몇 권 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늘어가지고 점점, 이런 데까지 해가지고 사람이 한 70몇 명이 됐어요. 책을 한 권 떼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책거리를 하겠다고 그냥 크게 했어. 그래가지고 뭐 금으로 몇 돈 해갖고 황금 뭐 행운의 열쇠도 뭐 하고 다 영감님들인데 뭐 떡하고 뭐 음식 좀 빌려가지고 아이 그냥 아이 선생님 앉으시라고 직원이야 평생 직원하는 사람들이야 그 지역에 그래 물어봤어요 그래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저희가 무슨 책으로 공부했나요 산에 가서 햇빛 잘 들고 전망 좋으면 여기 좋다고 하는 거죠 낙영이라고 폐철이 있는데 예? 이것도 다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 근데, 이거를 하나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예? 가서, 무슨 자, 무슨 향은 알아.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도 모르고 쓸 줄도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건 딱 가지고 다니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직원이니까. 예? 참. 그러니까, 무슨 양, 무슨 양. 아, 뒤는 뭐, 앞은 뭐니까. 응, 뭐, 좋네? 나쁘네? 똑같은 예,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고서도 직관을, 각각 그 동네에, 일대에서 날리는 직관들이야, 날리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제일 다급한 게 뭐예요? 아이, 선생님. 우리 부모님 산소 좀 가봐 주십시오. 왜야, 이거. 예? 근데 먼저 하던 사람이 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 사람은 딱 시작하자마자 저기 당신 부모님 산소 가봅시다. 가가지고, 이거 못 쓰겠네. 이거 이장해야 되겠네. 뭐야, 근데 전부 다 문제 일으킨 거야. 그래가지고, 예? 그냥 문제가 생기니까 그만둬버렸어요, 이 사람은. 또 봤더니 그 사람도 뭐 어디 그 특히 방향이나 외우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좀 다닌 사람이 이제 가르친다고 가르쳤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의 풍수들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점이라고 그랬죠. 점은 목적이 있을 때 그 가부 관계를 결정할 때 예,
잠을 자야 돼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 여러분, 이 상이라는 글자가 무슨 자예요? 서로 하는 상, 얘기죠. 근데 이 서로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이건 뭐냐면 원래 각골문에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고 여기 이렇게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무를 보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큰 나무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살핀다 그런 뜻이에요. 즉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서로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눈으로 나무를 살피고 나무가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네, 그런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서로상이에요. 우리가 상대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상대. 그죠? 네. 그런데 본뜻은 뭐예요? 눈으로 나무를 살피는 거야. 살피는 거야. 그래서 이 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네. 첫째는 천상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천문 그러잖아요. 천문을 본다. 별이나 천체 운행을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상이에요. 우리가 관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상이에요. 지상이 뭐예요? 풍수지리죠? 네. 이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이걸 다 하셨어요. 네, 천인지를 다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는 똑 떨어지게 배웠는데 이거는 다 못 배웠어요. 우리 선생님 연세가 드신 다음에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저 조금 이렇게 아 별자리나 보고 좀 하는 정도죠. 그러면 보세요. 이건 풍수니까 땅에 관한 거고, 그죠? 이건 관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관상에 관한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관상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첫째, 부모, 조상,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처, 또 옛날엔 첩도 있었으니까 첩첩. 그 다음에 관직. 네, 이런 것들을 알아요. 물론 공부를 더 하시면은 죽고 사는 걸 알아요. 기색을 가지고 아 이분이 한 석 달 내에 돌아가시겠구나. 또는 뭐 응? 지금 비록 병을 앓고 있지만 암이라고 하지만 이건 오진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얼굴에 그럴 기색이 없다. 알 수가 있어. 응? 그런 것 등을 알아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는 이 관상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알 수가 있어. 이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그러죠. 이걸 인당이라고 관상학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일자로 쫙 주름이 꽂혀 있다 그러면 가정이 안 깨진 사람이 있나 보세요. 응? 네, 일자로 쫙 주름이 내려왔다 그럼 옆으로든 가운데도 상관없이 가운데 옆으로는 나이 먹어서 찡그리고 보면 이거 생기죠. 네, 근데 쫙 생겼으면 이건 100%예요. 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 제가 외부 강의할 때 그 파워포인트 만들면서 거기다가 사진을 썼어요. 그랬더니 외부에서 그러니까 아이 교수님 잘 삽니다. 지금 애들 데리고 TV에 나오고 가족들하고 그랬다는 거야. 제 말씀이 아니라 이건 중국에 내려온 책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면 가정이 깨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불과 한 7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응? 진짜 가정이 깨진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응? 이제 앞으로 파워포인트로 사진을 띄워놓고 보시면은 아 이게 틀림이 없구나. 이걸 아시게 돼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근데 사진을 딱 봤더니 처공이 어디예요? 흔히 말하기를 월지가 처공이라고 그래. 월의 밑에, 그죠? 연이 있고 월이 있단 말이죠. 월, 그 다음에 일, 응? 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월지를 충하면 처공이 나쁘다 이러잖아요. 근데 월지를 충했는데도 너무 잘 사는 사람도 많아. 응? 사주를 보러 왔는데 딱 월지를 충, 월지가 충을 받았어. 딱 대놓고, 아, 당신 가정이 불안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못 하잖아요. 근데 상은 아까 말했듯이 딱 그러면 참, 가정이 그럼 그냥 말 그대로 깜빡 가는 거지. 아이고, 뭐 정말 가서 야 대단한 분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응? 예를 들어서 이마가 어떻게 어떻게 생겼다. 그럼 부모덕이 전혀 없어. 예를 들어 처럼. 그러면 그냥 부모덕이 없어서 참. 어? 당신은 자수성가해야 될 사람이네. 그러면 맞습니다.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건 단도직입적이라고 그래. 단도로 짧은 칼로 폭 찔러듯이 찔른다 이 말이에요. 뱅뱅 돌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주는 상대하고 얘기를 하면서 쓴단 말이야. 쓰고 상대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니까 사주는 사주가 매력적인 거죠. 응? 이런데 찾아온 손님들 중에 사주를 봐야 되겠다 하지만 그 중에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은 거야. 자기가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온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와서 그러니까 뭐 울고불고 막 그러지. 그게 뭔데. 그렇잖아요. 근데 울고불고도 맞아야 울고불고지. 예? 왔는데 아이고 괜히 사주에 밑에 월지를 충했다. 이 그전에 누구 상담을 시켰더니 이게 가정이 뭐 어쩌고 딱 그러니까 이상하시네. 응?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 이상하시네. 딱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게 그냥 완전히 예?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있고 복 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엔 의학이 이 분야였어요. 의학이라고 하는 게 예, 원래 이 역에서 주역에서 나와요. 주역에서 주역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양의 이치거든요. 예, 양의 태극에서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게 올라가서 사상이 나오고 팔계가 나오고 쭉 해서. 음양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음양에다 오행을 더한 것이 한의학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이제 우리가 안 하고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산이요? 산. 몇 산자. 이건 뭐냐면 흔히 말하는 도교에서 지금은 도교가 돼버렸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 중에 무속하는 사람들도 이게 옛날에 산이야. 신점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부적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도교 쪽에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또 뭐냐 하면은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명리지. 명리학. 예, 명리학. 예. 사주, 사주. 이 사주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다른 것보다 많이 늦게 됐죠. 이 복점이라는 건 주역이 언제부터 쓰였느냐 보니까 중국의 용산 그 문화유적지에서 발굴된 데 보니까 갑골문에 여러분 갑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짐승의 어깨뼈라든지 또는 거북이의 그 배껍질에 새긴 거 그게 전부 다 점친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온 걸 가지고
방사성 탄소 측정을 해봤더니 4100년으로 올라갔어. 에? 그 4100년 이전에 이미 여기 완성돼서 점을 쳤다 이 말이에요.